아버지는 그래도 이만큼 사시는 와중에 이제 내 할도리는 다 했다. 어느 정도는 내 가정이랑 나 주변에 있는 것들은 뭔가 어느 정도는 정리가 되셨다라고 나는 보여져요. 대답을 해주셔야 돼, 아버지. 예. 예. 근데 아직까지 아버지 마음속에는 나는 이팔청춘이다라는 마음이 있으시고 아직까지도 난 내가 움직이면 뭐가 금전도 들어와야 되고 내 이내 주변의 사람들도 나한테 들어와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약간의 로망처럼 아직까지 그런 꿈들이 좀 있으신 걸로 아, 보여요. 있어요. 그쵸? 예. 그래서 내가 이 나이지만 난 아직 젊어.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집에만 있을 뿐이 절대 못해요. 그냥 내막 건강만 걱정하고 삼시세끼 그 걱정만 하고 그냥 내일은 뭘 먹을까 오늘은 뭐 먹을까 이 걱정만 하실 분이 절대 못 되시기 때문에 지금 저한테는 아버지가 뭔가를 새롭게 하시려는 생각으로 좀 느껴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저걸 보면 저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 이걸 보면 또 이것도 할수 있을 것 같고 막 이런 것들이 떠올라. 그래서 지금 뭔가 사업이라던가 뭔가 내가 다시 차려서 이걸 운영해 보실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그렇죠. 그거에 대해서 좀 알아보신 거 있어? 아, 이제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착수를 이미 했는데, 하셨어. 예, 했는데, 그게 이제 잘잘될 될지 것인지. 몰라서, 예. 아버지가 그런 마음으로 조금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지금 연세가 이렇게 조금 연로 하시지만, 그래도 아직까지는 금전의 기운이 남아있다라고 저는 보여져요. 근데 이거 아버지 한 4, 5년 길게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앞으로도? 그래서 그렇게 보면 이제 짧으면 한 2, 3년 정도 굴려서 내가 좀 뭔가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 넘기실 그런 생각도 있으시고, 좀 이렇게 아니야 더뭐 받아서? 언제까지인지 모르니까 내가 아니, 그러니까 그런 생각은 그냥 가지고 계시냐, 이 예, 말이에요. 그렇죠 예. 왜냐면 내가, 어쨌든, 남들보다는 엄청 뭐 10년, 20년까지는 많이 바라보고 계시지는 아 않지만, 그럼요 순간에 내가 재미로 나 살아있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뭔가 조금 여유롭게 내 자식들한테 손 벌리고 뭐 이런 것도 싫고, 이제는 내 것으로 굴려서 뭔가 남겨줘도 주고 싶고, 아, 뭐, 그럼요. 이렇게 생각하시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아버지 앞으로 2, 3년 정도는 금전의 기운이 들어오는 게 분명히 보이거든요? 근데 제일 걱정인 거, 내년에 건강수가 조금은 무리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꾸 아버지를 느끼면 내가 여기가 머리 속에 핏줄이 파르르 떨려. 그래? 네, 그래서 심혈관 질환 있죠. 심혈관은 있어요. 심혈관 질환 쪽으로 내년에 건강수가 조금 좋지를 못하다 보니까 아버지가 조금 내 스스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순간에 어지럽고 손발 저림이 조금 심각해지면서 먹먹하고 머리도 한쪽이 뭔가 이렇게 답답하게 느껴지는 면이 있고 지금 그렇게 제가 느끼고 있으니까 이미 사업을 하셨더라면 하지 말라 소리는 못해. 솔직히 안 했으면요. 아버지, 그냥 내 건강 챙기면서 친구도 만나시고 이 사람도 만나시고 그냥 재밌게 사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이미 시작을 하셨고 그리고 다행히도 금전의 기운이 끊기지 않고 그리고 이게 좀 사람들을 가지고 움직이셔야 되는 일이에요. 예, 그렇죠. 그쵸. 자꾸 많은 사람들이 보이는데 또 이내 인복도 예전에는 내가 조금 사람들한테 많이 당한 것도 있어. 믿어주는 만큼 당한 것도 있고 배신도 많이 당하셨지만 지금은 그래도 좋은 사람들이 붙기 시작을 하셨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 주변에 사람 그리고 해외랑도 뭔가 연관이 될 수도 있는 사업인가요, 이게? 해외까지는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무슨 이게 종목이 뭐예요? 나는 근데 왜 자꾸 타국이 자꾸 보이죠? 그래요? 네, 이게 종목이 뭐예요? 무슨 드림월드 뭐 이런 건데 드림월드? 드림월드가 뭐 하는 거지? 드림월드가 무슨 마케팅 회사예요? 마케팅 네. 다단계? 다단계까지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이거를 뭘 소재로 가지고 움직이시는 회사예요? 그게 솔직히 느껴지지 돈을 않아서 갖고 돈을 돈도 어쨌든
사람들이 엮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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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야지만 그래. 이게 돈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결국엔 내가 느껴진 게 다단계 계단식으로 보여졌거든요. 그런 식이에요. 그쵸. 네. 그러면서 약간 이자 먹고 뭐 이런 식인 거죠. 네. 아. 그런 식이. 아버지 이거 소소하게만 너무 확장하지 마시고 소소하게만 그냥 정직하게. 그렇죠. 그 선 안에서만 하시면 아버지한테 큰 문제 될 거 없다라고 하시고 해외가 보여진 게 그만큼 조금 널리 많은 사람들한테 뻗어 나갈 수 있는 일인 것 같다라는 게 그렇게 보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봤을 때는 2, 3년이야. 아버지 네. 순간 바짝 벌어놓고 그냥 이렇게 빠지시고 누구한테 넘기시면 넘길 수 있으면 넘기고 이런 식으로 해서 나오시고요. 난 제일 걱정되는 게 아버지 건강. 그러니까 건강검진 받으시겠지만 그래요. 내 스스로도 좀 노력을 하시면서 좋은 것도 챙겨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생명이 지장은 없고? 당장은 없으세요. 그냥 내가 그런 지병을 앓고 있으면 이게 몸이 안 좋고 건강운이 안 좋을 때는 언제 어떻게 표출될지 모르거든요. 근데 자꾸 아버지 반쪽이 조금 이렇게 굳어 보이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아직은 관계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렇다는 게 아니라 그 앞으로 내년에 건강 운이 안 좋을 때 그럴 일이 생길 거다라는 걸 저희 할머니가 저한테 화경으로 비춰주신 거예요. 그래요? 그러면 내 마음이 아무리 건강하고 젊다 한들 내 몸이 육체가 내 스스로 따라주질 않으면 아버지가 그걸 다 어떻게 풀이를 하고 사셔요. 그렇죠. 그쵸? 그러니까 그것만 명심하시고 조심하시면 제가 봤을 때는 크게 그런 거 없으실 것 같아. 다른 문제는 다른 문제는 없으실 것 같아요. 재운도 조금 다르고 재물도 그쵸. 재물도 어느 정도 그 일을 했을 때 조금씩 수익이 들어오면서 나한테는 그 내가 그래 이 일을 하길 좀 잘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끔. 근데 그거를 사업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고 영업이라고 하기도 조금 애매하다. 사업이에요. 그러니까 사업은 사업이지만 참 뚜렷하게 이게 딱 뭐가 아무튼 적정 수준 안에서 합법적인 수준 안에서만 움직이시면 별탈 없으실 걸로 보여요. 그래요. 네네. 고마워요. 네.